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주국어의 이윤주 선생입니다. 자, 오늘 개강할 강좌는 바로 2024 윤주국어 문법 규범 합격 노트입니다. 자, 오늘은 합격 노트, 이 교재에 대한 사용 설명서와 이 강의에 대한 이제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일단, 자, 2024년 윤주국어 합격 노트, 자, 굉장히 잘 나왔어요. 제가 작년 합격 노트도 수험생들한테 굉장히 극찬을 받았는데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뺄 건, 더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하고 들어가야 할 내용은 조금 더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합격 노트랑 좀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뺄건 빼고 추가할 건더 추가가 되었고요. 그래서 최신 경향 기출에 맞추어서 딱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합격 노트가 선생님 거의 기본 수업 분량인데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놀랍게도 이책한 권에 자 합격 노트 문법 규범 파트와 어휘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휘는 여러분 뒤에 한자 성어, 한자어, 그리고 고유어, 관용어, 속담까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짧아도 여기에 반드시 구별해야 할 한자와 그리고 웬만한 시험에 다 출제된 한자성어, 주제별과 주요 한자성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휘는 이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우리가 어휘, 요거 기억하시고요, 어휘. 그래서 요 어휘편은 뒷부분에 2부인데 요 2부는 윤주 어휘당으로 별도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윤주 어휘당 할 때도 합격 노트 교재가 필요해요. 자, 그리고 2024년 버전의 합격 노트 강의는 주 1회 진행되고요. 화요일 촬영, 수요일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자, 일단 교재를 보시면 이 교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앞에는 자, 단원마다 내용의 압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단원이 압축 설명이 끝난 후에 또 여러분 잊을까봐 대표 기출 문제를 꼭한 문제씩 혹은 때로는 단원의 내용에 맞게 두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 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유형에 최적화된 대표 기출 문제와 자, 압축 정리를 통해서 이론을 정리할 수 있겠고요. 역시 기본서에서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내용이 들어있고 더 압축된 내용이 들어있고 그리고 고득점 팁을 따로 뽑아서 고득점 팁이라는 내용도 같이 실어 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책한 권을 보시면 내용 정리, 압축 내용 정리 플러스 기출로 한번더 다지기. 그래서 이 문법 규범 합격 노트는 우리 수강생들이 가장 좋아하신 강의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초시생이 아니지만 혹은 초시생이다. 근데 좀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리긴 하지만 될수 있으면 한번 정도는 기본 강의를 훑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재시생인데 처음부터 시작하기가 조금 그렇다 또는 어느 정도 이론이 있는데 확실하지 않다 이런 수험생 모두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문법 규범 합격 노트로 문법 규범 여러분 여기에 모든 전범위가 다 들어있고 어떤 문제를 풀기에도 전혀 자, 빈틈이 없는 그런 노트지만 매우 얇은 분량, 적은 분량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는 강의입니다. 여러분, 2024년 문법규범 합격 노트와 그리고 어제 개강한 자, 우리가 단원별 핵심 400字 강의를 함께 여러분이 정리하신다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건데요. 예를 들어서 문법규범 합격 노트의 단원을 정리하고 그 단원을 똑같이 연습 문제로 400字로 훈련을 하거나 반대로 400字를 먼저 풀어보고 거기에서 약점을 문법규범 단원으로 정리하거나 해서 그럼 반드시 우리가 문법규범 파트는 물샐틈 없이 우리가 빈틈 없이 정리해 나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자 문법규범 합격 노트와 함께 또 여러분 자 새로 개강하는 윤아프 시즌 2도 있으니까요. 그 강의에도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윤아프 2는 전체 무료고요. 누구나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수목 매일 오전 8시부터 라이브 강의 진행합니다. 자 문법규범 합격 노트 이제 강의에서 만나요, 여러분.